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브 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상로 멘토님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살짝 기업 쪽에 뭔가 알아보러 갈 일이 있으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찰떡궁합 이상로 멘토님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굴 크기가 저하고 비슷하신 관계로 찰떡궁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 뭐 회원이 살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네. 제가 봤을 때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눈 밑에 조금 빠졌습니다. 예. 눈 밑에 조금 애교살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좀 되고 있고 반근 반근 빠지신 거죠? 예, 300g 예. 네, 그 정도 반근 예. 빠지셨습니다. 예. 네, 시장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시장 오늘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좀 급락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 있는 게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10포인트 이상 빠뜨려 놨다가 지금 다시 들어 올렸는데, 아래꼬리를 조금 달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코스피 쪽은 여전히, 지금 대외적 변수 요인에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시장을 밑에서부터 잘 끌어올렸던 또, 지금 반등세를 줬던 정화조들이, 지금 오늘 또 국제유가가 급락이 또 나오면서, 국제유가란 것이 전일 제가 막상막가 투맨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 정유화학 조선도 기술적 반등에 거쳐서 또다시 하락하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90선이 지지가 되면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오늘 종가가 거의 600선에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야, 600선 본 지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멘토님, 600선 언제 보고 또 이번이 처음입니까? 600선은 제 대학교 때죠. 예.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는 멘토님이 어리셨단 얘기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아유, 예. 우리 이상로 멘토님께서 참 젊은, 멘토님이셨네요. 예, 오늘 그 코스닥 시장 잠깐, 짤막하게 좀 코멘트 해 주시죠. 예, 코스닥 시장 자체는, 상당히 지금 다시 한 번 더 종목군들, 개별주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는 장세가 또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법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수 자체가 꾸준히 신고가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같은 패턴, 비슷한 패턴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념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군 중에서도 대차 거래 잔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의 이런 불꽃 자체가 연속적일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확률상으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결국에는 또다시 한 번 더 쉬어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대로 올라간다면 또다시 약한 상승밖에 안 된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겠고요. 신용 물량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물량 조절은 필수다. 지금의 추가 매수적인 관점보다는 들고 있던 종목군들을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좀 더 올바른 판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요 많이 흔들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주철권이나 이런 종목들은 또 가격 제한법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멘텀이 분명하고 실적 성장세가 분명한 쪽은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군들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적으로도 위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와 소통의 공간을 통해서 힐링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수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이죠. 김지웅 멘토님의 문자 메시지. 자, 013-3366-0110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바로 오네요. 예, 전화 바로 오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아, 한글과 컴퓨터요? 예. 예, 그,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2만 650원. 2만 650원. 예. 한 20% 됩니다. 아, 2만 650원에 20%요? 예. 예, 어떤 거 보고 들어가셨습니까? 아니, 그 실적도 좋고. 예. 계속 올라가 있는데 그 사태만은 지금 한 힘을 못 하네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예,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처음에 저 2만 원 사가지고 예. 올라가는데 한 또 10% 더 사가지고 2만 650원 만들었거든요. 아, 불타기 조금 하셨네, 맞죠? 불타기, 울어 불타기. 예, 그러니까 불타기죠. 이제 물타기 말고 2만 1,300원에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더니만은. 지금 오세 힘은 많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많이 떨어지는데. 자, 이유는 선생님. 예. 아, 이유는 없어요. 예. 뭐 수급적인 부분이겠죠. 이유를 찾는다면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엉켜 있는 단계고. 여기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되십니까? 예. 아, 시간은 조금 괜찮으시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요거 혹시 한글 컴퓨터 요렇게 빠질 때 그 뭡니까? 한글과 컴퓨터의 회장이 그 물량을 이제 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아시죠? 혹시 아, 예. 뉴스 보셨어요?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단 권역에서 물량을 다시 받았던 게 또 누구냐면 그 뭡니까? 김성실 회장입니까? 예, 물량을 예. 다시 받았잖아요. 예. 예. 하단 권역에서 지금 물량이 체인지가 된 과정이다, 그죠? 예. 예? 근데 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여기 어떤 요소가 있었나 하면, 본인의 개인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홍구 한컴 대표가 1월 5일 날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해서 3만 2천 주를 매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개인 자금을 만들 것 같으면 싼 가격에 팔겠습니까, 선생님? 비싼 가격에 팔겠습니까? 비싼 가격에 팔겠죠. 맞죠? 그런데 예. 싼 가격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이거를 여기서 팔았을까? 예? 이 여기 28,000, 26,000짜리를 놔두고 왜 밑에서 팔았을까? 누군가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팔았겠죠. 아, 예.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은 여기가 이제 하향권은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수급인데요. 앞서서 이거 61선 돌파할 때를 잘 보세요. 예. 예. 누가 올렸어요? 기관이 올렸나요? 외국인 올렸나요? 예. 주인은 없다, 그죠? 예. 예. 두 개가 양매수가 들어온 날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월 15일에 양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지금 누군가가 세력 단가를 우리가 맞추기가 힘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오늘처럼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파권이 나왔을 때 단일 매수 세력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를 상당히 우리가 파악을 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주인이 없는 주식이에요. 주포는 들어와 있습니다. 팔지 마시고 다음번 돌파가 나왔을 때 그 가격 권역을 누가 뚫는지를 좀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간이 뚫어야지만 주가가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예. 한국 컴퓨터 중소기업에서 뭐 부정을 해가지고 그 한다 하는 그 말은 뭐 한국 컴퓨터의 악기 아닙니까? 한글과 컴퓨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MDS테크죠. 혹시 아세요? 예. MDS테크의 흐름 자체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우리가 그 뭡니까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육성을 시키겠다는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글 컴퓨터가 주가가 글쎄요 빠지기는 제가 볼 땐 조금 어려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악재적인 부분에서 요동을 치기보다는 지금은 큰 굿즈의 그림 뭐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게 여길
킬 수 있겠고 거기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그런 잦은 가지들은 사실상 제한적인 영향밖에 안 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아, 그럼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아, 예, 가져가십시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 인프라코어요.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는 얼마나 되세요? 14,000원. 장, 1년 넘어서요. 아, 1년 넘으셨겠다, 그죠?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요. 비중 30%? 이게 만 원도 깨고 내려갔었죠? 예. 만 원도 깨고 내려갔었죠, 이게? 예, 그렇죠. 이걸 참, 일단 14,000원에 저가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적도 크게 좋지는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나마 이제 오늘 급등세가 좀 나왔던 것은 중국 지준율 인하에 대한 부분인 듯 보입니다. 그 중국 지준율을 인하를 하고 되면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이죠. 그렇다면 두산 인프라코어의 어떤 정책 그런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다시 어떤 성장성이 조금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급등세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올라오더라도요. 여기서 한참을 흔들거려야 돼요. 예? 한참을 흔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박스권 쪽으로 보면 13,100원 부근입니다. 여기하고 지금 11,000원하고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일단은 당분간은. 예. 그게 한참 나오고 어느 정도 실적 성장세라는 게 담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13,100원까지 갑니까? 13,100원요? 네. 예, 지금부터 13,100원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13,100원이 가도 손실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팔아야죠. 거기서. 더 안 들고 가시고 도로 빠질까 봐 부수하서 그러죠. 도로 빠질까 봐. 근데 그렇게 빠진 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게 무서운데. 어머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흔들거리고 가더라도 네. 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갈 시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13,000원까지는 반드시 한 1, 2개월 내로 한번 올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그리고 어머니 매수가까지 오는 데는 적어도 한 4, 5개월은 걸리지 않겠느냐. 한 6개월까지는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 보여집니다. 네, 오늘 봉이 이렇게 크게 섰으니까 내일 쉬겠죠? 일단 그렇겠죠. 크게 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한다고 보기는 힘들죠. 예. 그 파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럼 들고 가세요. 도로 내려갈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하도 그런 게 많아서. 도로 내려갈 게 지금은 당분간 올라갈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먼저도 그저 다른 거, 저 뭐야, 한전 가스공사인가요? 그거. 예. 그것도 그 다음날 팔려고 했더니 그냥 내려간 거예요. 만 원 이상. 예. 그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어머니, 무서우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예. 무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래 떨어진다고, 많이 떨어졌다고 사지 마세요. 아, 이것도 추천해서 샀죠. 누가 추천했어요? 저기, 뭐야, 텔레비에 나와서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예,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 유명한 예. 분이에요, 그 저기. 평택 촌놈이라고 구분이. 예. 뭐 얘기 다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 그렇게 유명 안 해요. 제가 더 유명합니다. 그게 물론인데 예. 하여튼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분이 예. 그것도 사라고 또 하니까. 예. 아무래도 좀 그 연세 되신 분들이 유연성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 들수록 어머니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일단은. 13,100원까지만 해도. 13,100원에서 많이 못 팔더라도 더 갈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13,100원 오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바텍 좀 여쭤보려고요. 아, 바텍이요? 예, 예. 선생님, 바텍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예, 27,050원이고요. 아, 27,050원. 예. 예, 예. 그 비중은 10% 됩니다. 비중 10%십니까? 예, 예. 그래도 저 성장성이 좀 있나. 예. 어제 매수를 했는데 성장성이 있나 좀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선생님. 예, 예. 시간적인 여유는 많으시고요. 예, 시간은 뭐 얼마든지 여유 있습니다. 자. 아, 선생님,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예. 주식을 하실 때 선생님이 주로 보시는 것은 그러면 성장성을 주로 보십니까? 그렇죠. 예, 성장성하고요. 예. 이게 모래 가져가도 뭐 크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잘못되지 않은 회사 같으면은 그냥 뭐 좋습니다. 아, 뭐 그러시면 주로 보다가 궁금해서 예. 한번 전화 드려 봤습니다. 성장성이 다음 날 곧장 나타나진 않겠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바텍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더 긴 시간을 가지시고 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 뭐 단기간에 예. 지금 뭐 일주일 안에 크게 수익이 난다. 이런 예. 거는 성장성과는 별개입니다. 예. 그건 수급에 의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일주일 안에 크게 수익이 예. 나는 부분이고. 예. 자, 트렌드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나타나는 거는 한 달 이내에 나타나는 거가 시장의 분위기상 올라가는 종목군들이에요. 예. 그러면 예. 성장성을 비롯해서 예. 간다는 부분은 주가에 반영되기까지의 시간 자체는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살펴보셔야지만 성장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바텍 같은 경우에도 예. 27,050원에 지금 사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자, 그냥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쉽게 한번 보시면 예. 2007년도 12월 예. 달에 코스닥이 600포인트 넘었을 때죠. 그때 이제 31,800원에 도달을 했던 종목군이에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강산이 변했고 그리고 2015년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그 가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예전보다 지금은 바텍이 추가하고 예.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예. 예. 저 때는 2008년도에는 중국에는 진출하지도 않았어요. 맞죠? 예. 그 지금 중국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2008년도보다는 2015년도에는 훨씬 더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임플란트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예. 임플란트를 받기 위해서는 바텍에 이 가시면 이게 파노라마 기기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찍지 않고서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렇게 따진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 예, 성장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트보다는 예. 그냥 제가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손절가는 얼마를 잡으면 될까요? 목표가는요. 신고가는 손절가요. 손절가요? 예, 예. 아, 손절가는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성장성을 보고 가시는 종목에 손절가를 두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넥슨비트요. 넥슨비트를 오늘 샀는데. 네. 잘 샀나, 어쩌나, 불안해가지고. 넥슨비트. 13,650원에 30%요. 그 오늘 왜 샀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조정이 많이 받았길래 올라가나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조정 생각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돈 벌려고 그죠? 들어가셨는데 돈 벌기 힘든 종목입니다. 아, 네, 넥슨 GT가 최근에 이제 넥슨 김병주 회장이
NC소프트의 경영권 참여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면서 NC소프트는 분명하게 어떤 지금 경영권 부분에 있어서라도 주가가 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그들의 어떤 전쟁으로 본다면 일부러 주가를 올리기도 위한 어떤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넥슨은 네.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고 김병주 회장의 넥슨 회사는 일본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넥슨 GT는 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넥슨 GT는 넥슨의 자회사예요. 이 넥슨의 김병주 회장하고 싸우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NC소프트의 김택진 회장과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의 싸움에서 이게 과연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이거를 팔아야 되나요? 소문에 의해서 올라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손실 보고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굳이 올라오지 않을 종목입니다. 크게 올라올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네. 그럼 얼마 정도? 살짝 뭐 들어주면 14,000원 부근이라도 본전 이상 왔다 수수료 이상 챙겼다 싶으면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14,000원요? 예. 14,000원까지 보지 마시고 많이 빠지나요? 이게 지금 빠지면 12,000원대까지 다시 빠질 거예요. 내일이라도 본전 부근 이상 올라오면 네. 그러니까 수수료 이상 나오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아. 굳이 지금 크게 실적이 지금 담보되어 있는 회사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지금 넥슨 GT에, 넥슨 GT가 한때 뭐 넥슨의 게임 중에서 카트라이더라는 제품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온라인 게임 쪽이 아니고, PC 게임 쪽이지 스마트 게임 쪽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넥슨 GT의 성장성이 자꾸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많이 빠졌다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럼 내일은 반등한 가망이 있나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것까지 다 알면 저희가 이거 이 부채도사 해야 됩니다. 오를까요? 네네네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저희가 모르고요. 네. 그렇다고 손해 보실 정도의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뭐 내일 빠지더라도 일단은 뭐 다시 들어올리는 시점. 그러니까 내가 본전 이상에서는 팔고 나오겠다. 요 생각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SGNG요. 아, SGNG요? 네. 아, 예, 선생님. 네. 아, 매수가가 얼마신데? 4,230원에 10%요. 4,230원에? 네. 예, 10%요? 네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한 6개월 됐는데요. 예. 그거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계속 빠지면서 이건 그걸 못 올려쳐요, 지금. 4,100원, 4,000원 가면은 떨어지고. 근데 오늘 또 올랐는데. 예. 이게 얼마 정도 갈 건지, 좀, 저것은 괜찮은지. 예. 어떻게 회사, 저건 이득을 봤는지 적자를 봤는지 하여튼간 그게 제일 네. 궁금해요. 회사가. 회사의 재정 상태가 실적. 궁금하고 실적이 궁금하고 맞죠. 네. 그리고 얼마쯤 네. 갈 건지. 얼마쯤 갈 건지가 네. 궁금하시고. 그 네. 선생님 그 가격이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3,1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예. 그때도 보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아유 잘하셨네요. 아니 뭐 네. 끝까지 가봐야죠. 뭐. 실적이 괜찮다고 하면. 예, 아유, 참, 예, 잘하셨습니다. 네. 자, 뚝심이 있는 투자자시고. 자, 일단 SG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모직, 예.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어요. 네네. 그, 이제, 안에 이제 자동차 부품, 뭐 의료 사업도 하고, 뭐 복합 물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사실. 그 중에서 네.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물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물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기업에 대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라이징 스타는 바로 자동차 시트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럼 그 시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와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네. 자, 선생님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동차 시트나 아니면 의류 수출 패션 사업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섬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네, 섬유에 대한 원재료 가격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매출처는 그대로지만 마진 추이 자체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그죠? 네. 예?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은 낮아졌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마진은 좀 더 많이 남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4분기에도 네. 거기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느는 부분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 지금부터의 주가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네. 보고 있는 화면은 주봉이고요. 네. 주봉을 보시면 어때요? 꾸준한 저항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자, 거래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고가 권역으로 넘어가는 거래량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래량이 나타나는 반면에, 저가 권역에 있는 거래량에 대해서는 어때요? 갑자기 급격하게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다시 고가 권역을 갈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률적인 부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볼 때는 조만간 4,200원을 강하게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자, 네. 목표가를 얼마로 잡느냐 하면, 네. 자, 1차적으로 일단은 4,500원 선까지는 홀딩을 조금 하십시오. 4,500원? 예, 4,500원 선까지는 홀딩을 하시고요. 네. 그 자리 자체가 오면, 네. 그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왜냐하면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한 번 더 할지를, 어차피 그때 한 번 더 판단을 하고 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 지금 6개월 이상 기다리셨는데, 네네. 사실상 이게 뭐 5%, 6% 먹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저 자리에서 또 빠지면 또 본전이거든요. 그렇게 보다는 네. 저 자리까지 갔을 때, 네. 좋은 게 뭡니까? 전화하면 또 받아주잖아요, 맞죠? 네네. 예, 전화하셔가지고 종목 상담 한번 더 받아보세요. 아, 4,500원까지 예, 갔을 예. 때? 예. 아, 고맙습니다. 뭐, 기간은 오래 갈라나요? 요게 실적 발표하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내로는 한번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예, 궁금하세요? 예. 저는 저 KCD. KCD요? 예예. 예. KDC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KDC요 예예. 예. 예. KCD나 아, 종목 죄송합니다 예예. 예. 예 예. 매수가 얼마예요? 1,120원에 30%예요. 예. 근데 저기 뭐 어느 정도나 예예 예. 저기 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거 왜 들어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예멘토님 방송은 빠지지 않고 보는데 네. 어저께 저 예멘토님 방송 보고 네. 들어가긴 했는데 너무 좀 높이 들어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게 그 방송이 월요일 날 녹화를 하는 방송이에요. 예. 그 월요일 날 저녁에 녹화를 했는데 예. 이게 화요일 날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럼 수요일 날이라고 따라 붙으시면 돼요. 예. 수요일 날 방송이 나가고 목요일 날 오늘 벌써 예. 지금. 월요일에 녹화를 했는데 그것이 본방이 수요일날 나갔어요. 목요일날 예. 따라가시면 그게 이미 상한가 안 갔으면 그, 다른 종목을 보시면 들어가 놓고 아차 했는데 그냥 성장성 믿고 그냥 저기 두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나 저기 가지고 있어야 되려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 CTL이나 STI 쪽은 안 보셨고 제가 STI를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예. 왜냐하면 KDC는요 예. 이게 관리 종목이라 사실은 이 급등락이 심해요. 그래서 아, 개인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적당치는 않습니다.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괜찮은데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혹시나 그것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그것까지 얘기 드렸을 거예요. 예.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런 얘기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 오히려 조금 듣긴, 안전한 것은 듣긴 STI 했는데 쪽으로. 아침에 그거를 딱 봤어요. 제가. 예. 그렇구나. 예. 움직이니까. 예. 그죠. 어제 상한가도 갔고. 그죠. 예.
이게 방송을 안 하든지 하시나. 예. 네. 일단은 근데 KBC 예능수님 방송 보고 다른 거에서 수입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예, 그냥 만약에 이게 좀 많이 위험한 종목 같으면은 그냥 빠져도 괜찮거든요. 아니 아니요. 더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이게 전고점에 딱 맞고 밀렸어요, 사실은. 예. 이게 금일까지 딱 상승해서 전 고점 때 영역입니다. 1160원 부근인데 거길 딱 맞고 또 밀렸어요. 근데 요번에 요게 돌파가 되면요. 예. 여기까지는 쉽게 갑니다. 1400원 때까지는. 예. 그러니까 들고 가보세요, 일단. 이게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 예. 왜냐하면 수급이 계속 지금 풀리고 있는 데다가 오늘도 아래꼬리 강하게 달았죠.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한번 밀려 내려온다 할지라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3D 프린팅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주목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조금 그래도 좀 위험한 종목 중에서는 KDC가 나아 보여요. 근데 오늘 그 CTL까지 보면 CTL도 오늘 거의 가격 제한부까지 올랐다가 밀렸거든요. 10%로 마감이 됐는데 자 그나마 지금 이런 종목군들조차에서도 CTL도 실적이 안 좋고 KDC도 그런데 사실은 실적은 좋진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에서조차도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3D 프린팅 산업이 한참 활기를 이룰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 회사의 안 좋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종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지금 빠지더라도 이거는 뭐 걱정 안 하고 일단 한번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음부터는요, 어머니 절대 따라붙지는 마세요. 얼마든지 안 따라가도 좋은 종목들이 오늘 STI도 얼마든지 어제 방송 보고 오늘 저점에 그 시초가에서만 사셔도 충분히 한 5%대 수익은 거의 한 4~5%대 수익은 나오는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따라가시는 많이 급등락이 심한 걸 따라가시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계속 주식을 보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볼 일도 보셔야 되고 집안 살림도 하셔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방송 보시더라도요. 꼭 조금 제가 요거는 안전합니다 하는 종목이 더 나을 거예요. 그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이쯤 되면 나타나는 잘생기고, 말 빠르고, 그죠? 예, 말 빠른 것도 아니고, 예, 잘생긴 건 맞습니다. 예. 정말 빠른 종목 상담에 김지웅 멘토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웅 멘토님 나와 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에 김지웅입니다. 예, 잘생겼죠? 예,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주철관. 아유, 뭐 상한가 같네, 오늘. 상한가. 6,630원의 비중 25%. 이거 며칠 전에 상담을 하셨던 분이 또 문자 준 것 같아요. 제가 보유하라고 했죠. 보유하라고 했고, 뭐 이유는 이거 관관업체죠. 예, 실적이 괜찮아요. 예, 괜찮고. 예, 그래서 뭐 전고점 정도 충분히 뚫어줄 거다. 다행히 오늘 뭐 상한가 같습니다. 어떤 뭐 이유 살펴보진 않았는데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내일자 한 6,800원 정도만 예, 지지가 된다고 하면 한 8,000원까지 한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기 지지 못하면 일단 한번 끊어주시고 다시 예, 좀 저점을 예, 또 노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세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예, 차이나 그레이트. 예, 차이나 그레이트, 살짝 좀 물린 것 같아요. 예, 3,600원. 뭐 살짝은 아니지만, 예, 비중 20%. 비중 20%, 딱 20% 물렸네요. 지금 수익 위에서. 아, 일단 뭐 종목 자체가 그렇게 뭐 구리거나 한, 예, 종목은 아닙니다. 최근에, 중국 원양자원 급등하면서, 예, 관련주, 그리고 후광통, 뭐다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차이나 그레이트 좀 많이 올라왔었죠. 예, 올라왔다가 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업 자체가 그런 실적이나 뭐 중국 내에서 이거 신발하고 뭐 스포츠 의류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해서 중국 시장은 앞으로 수출보다는 내수를 계속 진작할 수밖에 없고 예, 대륙의 인구가 신발 한번 신기 시작했는데 계속 뭐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들고 가세요. 예, 들고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줄 겁니다. 아, 3,000원대 후반, 예. 거기서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예, 들고 가세요. 그 다음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 예, 최근에 뭐 기세가 뭐 좋았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64,800원 비중 60%. 근데 뭐 사신 시점이 최근에, 예, 너무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뭐 저점은 공략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도 보시면 실적 자체가 괜찮아요. 예, 예, 괜찮고, 예, 수급 자체도 잘, 예, 붙어주고 있고요. 예, 흐름이 지금 뭐 꺾이거나 한 건 아니에요. 예, 꺾이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예, 주봉상으로 봐도 아직, 예, 더 상승할 여지는 있습니다. 한 7만원대 초중반까지는 한번 열어두세요. 예, 거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농심. 예, 농심 얼마 전에 했었죠. 예, 얼마 전에 했었고, 그분이 또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24만 2천의 비중 20%. 아, 뭐 더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 더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잘 가고 있어요, 오늘. 예, 잘 가고 있고, 일단 뭐, 최근에, 작년부터 뭐, 진라면이나 뭐, 이쪽 좀 많이 까불었죠. 그래도, 아직은, 예, 예, 농심이요, 농심. 예, 신라면이, 예, 절대적이고, 류현진, 뭐, 언제까지 잘할 거예요? 올해 좀, 주춤하면, 예, 농심한테는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뭐, 잘하길 바라긴 하겠지만, 예. 농심, 더 갈 수 있습니다. 예, 더 갈 수 있고요. 28만원까지, 그때도 28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한 가보세요. 예. 다음 종목, 예, 대유 에이텍입니다. 대유 에이텍. 1750원에 비중 20% 들어가셨는데, 뭐, 이게 반등할 때, 그러니까 1월달 중순쯤에 반등할 때 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 뭐, 나쁜 타임은 아닙니다. 저라도, 한번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네?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거기서 더 밀려버렸죠. 아무래도 뭐 현대차나 뭐 이런 쪽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실적 자체가 3분기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많이 그 안 좋았었습니다. 동사도 절대적인 매출은 늘어났지만, 예, 수익이 뭐 일시적인 뭐 비용 요인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4분기부터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예, 바닥권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바닥권이라고 보여지고, 예, 굳이 뭐 여기서 팔기보다는 좀 더 회복했을 때,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는 좀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예, 비중 확대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예,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가 좀 받침이 되는 종목이니까, 예, 그렇게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종목은 현대상선 딱 10,000원, 예, 10원 빠졌네요. 10,000원에 10원 비중 40%. 현대상선은 뭐 상선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니죠. 사실 뭐 기름값 올랐 떨어졌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남북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최근에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것은, 예, 이번 정권이 뭐 만회를 하는, 지금 뭐 굉장히 욕 많이 먹고 있죠. 뭐 세금이다, 뭐 연말 정산이다, 어떤 만회를 한 뭐 좀 시선을 밖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밖에 없어요. 뭐 남북 관계 이런 거 좀 호재, 예, 요걸로 국면 전환, 그거 유일한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거 감안한다고 하면 한 번은 좀 기회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보여지고요. 들고 한번 가보세요. 예. 다음 종목. 예. 코라 홀딩스입니다. 코라 홀딩스. 예. 대표적인 한상. 그 라오스의 뭐, 그 절대적인 기업이 라오스에서 가장 최고의, 예, 거의 뭐 삼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라오스에서 중고 자동차 한국에서 이제 수입해서가 이거 다시, 예, 수리해서 재판을 그런 걸로 커서 거의 뭐 라오스에서 모든 그런 사업들을 가구 유통에부터 해갖고 거의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바닥권이고, 예, 주봉봐도 바닥권이고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받은 상태고, 예. 뭐 그런 예전에 뭐 좀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그런, 예, 실적이나 이런 라오스의 어떤 신흥국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한번, 예, 여기서는 들어가 볼 만합니다.
예, 들어가 볼 만하기 때문에, 예, 잘 들어가셨고, 예, 일단 뭐, 19,000원까지는 한번 보세요. 예, 거기까지 반등,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 매수 단가 11,500원의 비중 50%인데, 야, 오랫동안 물려 있었네요. 예, 고생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2013년도에 사셨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예, 초반에 사셔서 거의 뭐 2년 예, 가까이 예, 지금 물려 계신데, 그나마 최근에 예, 주봉 흐름을 보시면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계속 좀 올라졌었고, 예, 실적도 예, 뭐, 유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턴어라운드를 했죠. 예, 턴어라운드 했고, 올해 좀 많이 좋아지긴 할 거예요. 예, 좋아지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비중이 50%이면 여기서 뭐, 아, 뭐, 더 추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추세는 한 8,000원 때까지는 한 반등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거기까지는 한번 좀 들고 가보세요. 거기서, 예, 뭐,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뭐, 좀, 다른 걸로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 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 원이에요. 예, 예,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예, 지금, 듬직한 분이 뭐, 둘이나 있는데, 꽉 차네요. 예,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 멘토님의, 정말 빠른 종목 상담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중 멘토님이 되게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잘생기셨죠? 네, 잘생기고 센스도 있고요. 말도 네. 또 참 재밌게 잘 하십니다. 네, 말도 정말 빠르십니다.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하여튼, 우리 김중 멘토님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최근에 그 알톤 스포츠가 인수됐을 때, 그 연성 PCB 회사에 인수된 쪽이었죠. 그러니까, 김중 멘토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에다 연성 회로기 판다는 거 있냐? 예. 재미없었습니까? 아, 집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화 받으시죠. 예. 예. 자, 예,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벽산이요. 아, 벽산이요? 네네. 예,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선생님? 5,980원이고요. 5,980원? 네, 한 예. 20% 됩니다. 20%요? 네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면 권자재 뭐 이런 부분에서 예. 뭐 여기 좋은 소식은 많이 들리는데 올랐다 내렸다 뭐 예. 오늘도 많이 좀 빠지고 그래서 아 예. 향후 전망이 좀 어떤가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사신지는 언제 사셨는데요?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20일 정도고요. 네. 아 예. 오늘 2.8% 정도 빠졌네요. 예. 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는 괜찮으시고요? 예, 뭐, 예, 시간은, 예. 아, 현금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보유를 하십시오. 예, 예. 예, 보유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신고가를 넘어서 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지금, 그, 벽산이 건자재 업체잖아요. 예, 예. 예, 근자재 업체들 우리가 한 개씩 잠시만 보면 요즘 이제 조금 많이 올랐는 게 이 광화마루 부분이 이제 요 이건 산업 요런 게 광화마루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요런 거는 이제 광화마루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LG 하우시스도 잠시 한번 보시면 LG 하우시스도 이제 바닥권을 조금 잡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테리어 관련, 내부 인테리어 관련 종목군들이 쉽게 빠지진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냐면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올랐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의 건설주들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파트 물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본격적인 상승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자, 이 벽산을 들어 올렸던 게, 상당한 뭐 시세 3파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면, 지금부터는 또 나머지 큰 파동 자체가 한 번 더 남아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이해가 되시고요. 네. 자, 그 혹시 차트 보이시나요? 화면에? 예, 보고 있습니다. 아, 화면에 보이시죠? 네. 자, 두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잡고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격은 5,750원에서 5,900원 사이 가격이 되겠고,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법적인 부분이 조금은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투매 과정이 일어납니다. 예, 보이시죠? 예. 그리고 지지가 되었던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었고, 투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저항권을 맞을 때 지금 손바뀜에 대한 흔적이 나오죠. 아, 단일 네네. 매수체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때 또다시 단일 매수체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상승 구간에서 단일 매수체가 꾸준히 들어왔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고가 권역에서 지금 매수를 누가 합니까? 누가 했어요? 기관 쪽에서 하는 겁니까? 네, 기관 쪽에서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가 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팔고 있잖아요. 예. 그럼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고가 권역에서는 사는데 저가 권역에서 팔고 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 부분 자체는 비상식적인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주가상의 인위적인 하락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아,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거를 오늘 네. 목요일 날 대박 플러스 시간에 네. 제가 강연을 또 합니다. 예. 그때 네. 좀 더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조금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제가 지금 비중이 20% 정도 있는데 네. 조금 더 내려오면은 더 저기 매수를 해도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제 방송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아, 예. 네. 예.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연에 있으시죠? 아, 예, 강연에 있습니다. 예, 강연 좀 해 주십시오. 예, 12월 7일 날, 아, 2월 7일이죠. 2월 7일 날, 유한타증권 구로 지점에서, 제가 강연을 하고, 구로역 2번 출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월 8일, NH투자증권 오목교역 2번 출구에 나오시면 되고요. 거기도 오후 2시에 강연을 하니까, 꼭 오셔가지고, 같이 수급의 주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를 잠깐 비우신 정재훈 멘토님도 강연을 하십니다. 2월 7일 토요일 날이죠. 오후 2시에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강연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오늘 한 시간 이상노 멘토님과 해봤는데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예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